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6.25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길로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유해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는 국민을 지켜내고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평화롭게 함께 잘 살기 위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